오늘 축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닷컴 김현민 기자입니다. 오늘 해외 축구과 오늘 축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우측 승부 예측 네이버 TV에서도 볼 수 있으니 네이버에서도 꼭 우측 승부 예측을 검색해 주세요. 예, 제가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지난 그 승부 예측 당첨자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조차도 다 틀렸습니다. 진짜 제가 이 승부 예측을 계속 해야 될지 자괴감에 빠질 정도입니다. 누가 바이에른이 프랑크푸르트한테 1대5로 대패할 거라고 예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러니까 여기 승부 예측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녹화를 해요. 항상 근데 솔직히 마음은 할 말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 라운드 때 드리기로 했던 존얼 마킹 이벤트는 다음 라운드로 이관되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꼭 보시고요. 승부 예측 꼭 달아주시기 바란다. 자, 이제 못 믿어오시겠지만은 분데스리가 11라운드 승부 예측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헤르타 베를린과 라이프치히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헤르타 베를린이 지난 주말 우니온 베를린과 베를린 더비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에 통일 독일, 그러니까 서독과 동독이 통일된 이래 처음으로 서독팀과 동독팀의 베를린 더비였습니다. 베를린을 연고로 하는 팀이 그 과거에 헤르타 베를린하고 타스마니아 베를린하고 블라우바이스 베를린, 테니스 보르시아 베를린 이렇게 네 팀이 있었습니다. 베를린 더비가 열렸던 거는 1974-75 시즌하고 1976-77 시즌에 헤르타 베를린하고 테니스 보르시아 베를린하고 두 팀이 붙었던 적밖에 없었거든요. 특히 그 타스마니아 베를린 같은 경우는 이게 1965-66 시즌에 당시 그 헤르타 베를린이 재정 악화 문제로 분데스가 라이센스를 따지 못했어요. 그래서 강등되면서 같은 베를린 연고의 팀을 하나 올려야 된다. 그래서 그 명목하에 올라왔어가지고 그런 팀이 올라오다 보니까 분데스가 역대 최악의 성적인 2승 3무 28패, 승점 3점 세로 따지면은 승점 10점에 15득점 108실점, 분데스리가 역대 최소 승점, 최소 승, 최다 패, 최다 실점, 최소 득점 등 아 심지어 그 관중 수도 최소 관중 865명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그 분데스리가와 관련된 안 좋은 성적들을 다 가지고 있는 팀이었거든요. 결국 그 팀은 해체됐습니다. 뭐 어쨌건 그래서 이제 지난 라운드에 헤르타 베를린과 우니온 베를린의 동서독 베를린 더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솔직히 말하면은 지난 라운드에 분데스리가에서는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경기였어요. 근데 우니온 베를린은 이번 시즌이 분데스리가 역사상 처음으로 승격한 팀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팀 상대로 졸전 끝에 0대1로 패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헤르타 베를린은 최근 두 경기 연속 패배, 1무 2패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다소 슬럼프에 빠졌다고 할 수 있겠죠. 라이프치 같은 경우는 지난 주중 포칼, 볼프스부르크하고의 포칼 경기에서 6대1 대승을 거뒀고요. 이제 주말 마인츠하고의 분데스리가 경기에서는 8대0, 구단 역대 최다 점수차 승리를 거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중 제니트하고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도 2대0 완승을 거두었거든요. 라이프치히가 자랑하는 간판 공격수 티모 베르너가 볼프스부르크하고의 경기에서 2골 2도움, 마인츠하고의 경기에서는 분데스리가 역사상 최초로 해트트릭과 도움 해트트릭을 동시에 3골 3도움을 올리면서 두 경기에서 5골 5도움을 올리는 괴력을 과시했습니다.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은 5승 1패로 라이프치히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를린 원정, 그냥 올림피아 슈타디온에서는 3전 전승입니다. 물론 뭔가 챔피언스 리그를 치렀다는 그것도 러시아 원정을 치렀다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은 그 로테이션 상당히 잘 돌린 편에 속해요. 특히나 이제 베르너가 좀 벤치에서 대기하면서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요. 라이프치히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중앙수비에 있었거든요. 오르반하고 코나테 두 주전 중앙수비수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클로스트만이 중앙수비수로 가가지고 기대 이상으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경기는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맞추겠죠. 이렇게까지 압도적으로 좋은 신호들이 다 라이프치히 쪽에 있는데 바이에른 프랑크푸르트 잊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바이에른 뮌헨과 도르트문트의 대어 클라시커입니다. 이건 빼놓을 수가 없죠. 예, 아무리 지금 제가 승률이 개떡이어서 승률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는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넣었는데요. 먼저 바이에른 뮌헨은 주말 프랑크푸르트한테
1대5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치욕적인 대표였죠. 물론 그가 보아탱이 이른 시간에 경기 시작 9분 만에 퇴장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1대5 대패는 바이에른이 2009년 4월 볼프스부르크한테 1대5로 패하고서 분데스리가에서 최다 점수차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라운드 기준 16실점도 2008-09 시즌 이래로 최다 실점에 해당합니다. 10라운드 기준이요. 그 정도로 바이에른의 그 상태는 매우 안 좋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뭐 당연히 코바치 감독은 경질됐고 임시 감독 체제에서 도르트문트전까지 칠 예정입니다. 도르트문트전이 끝나고 A매치 휴식기 동안 구해서 A매치 휴식기에 팀 정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예, 코바치 감독 경질과 관련된 얘기는 이쪽 가서 영상 보시면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주말 그 볼프스부르크하고의 경기에서 상대의 그 공격수 은메차의 슈팅이 골대 맞는 등 약간 좀 위험했어요, 전반전은. 하지만 후반전 들어서 확실하게 경기력을 끌고 오면서 그러면서 3대0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그 원래 파브로 감독이 괴체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가지고 괴체를 안 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경기에서 로이스가 그 이른 시간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나가면서 이제 괴체를 최전방 제로톱에 세웠는데요. 브란트가 거면서 공격한 미드필더로 내렸고, 지난 시즌 원래 괴체 제로톱이 거의 메인 플랜이었거든요. 그리고 파코가 교체로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결국 그 구간이 명관이라고 괴체 제로톱 써가지고 3대0으로 대승을 거두었고요. 그리고 괴체도 골을 넣었고요. 주중 인테르하고의 경기에서 이 실점 허용하면서 전반전에 불안한 출발을 알렸지만은 후반전에 이제 하키미의 멀티골, 그리고 또 이제 괴체도 여기서 이제 또다시 도움을 올렸고요. 하키미의 첫 골 장면에서. 그리고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파코가 교체 투입되자마자 첫 터치를 브란트의 골을 어시스트 하면서 이와 함께 그니까 상승 무드를 타게 된 도르트문트이죠.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은 46승 29무 25패로 바이에른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바이에른 홈에서는 31승 10무 9패로 바이에른이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긴 합니다. 특히 그 최근 분데스리가 홈 맞대결에서 5연승을 달리고 있는 바이에른인데요. 근데 이제 현재 바이에른은 감독도 제대로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한지 플릭 그 수석 코치가 임시 감독직을 수행하고 있고요. 줄레하고 리카 에르난데스 두 명이 장기 부상 후 빠진 데 이어서 보아텐까지 지난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파바르하고 알라바를 중앙수비수 세우거나 아니면 파바르하고 하비 마르티네스 중앙수비수로 세워야 될 판입니다. 이 정도가 수비 라인 자체를 정상적으로 세우기 힘든 바이에른입니다. 반면에 그 도르트문트는 어쨌건 부상 선수들이 복귀하면서 경기력도 정상 궤도로 올라선 만큼 이 경기는 저는 조심스럽게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그 TMI 하나 얘기하자면요, 레반도프스키가 친정팀 도르트문트한테 매우 강합니다. 도르트문트 상대로 14골을 넣으면서 게르트 밀러와 함께 바이에른 소속 도르트문트 상대 최다 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 시절에 바이에른 상대로 한 골을 넣으면서 데어 클라시커 15골로 최다 골의 사나이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프라이부르크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입니다. 먼저 그 프라이부르크는 지난 주말 그 브레멘하고의 원정 경기에서 그 거의 패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은 페터센이 멀티골을 넣으면서 마지막 골 같은 경우 경기 종료 직전에 골을 넣었습니다. 페터센이 브레멘 출신인데 말이죠. 참고로 그 권창훈 선수가 경기 막판에 교체 출전하면서 그러면서 두 달 만에 오랜만에 그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시즌 들어서 두 번째로 4-4-2 포메이션을 활용하기도 했었고요. 브레멘은 만만하게 본 거죠. 예. 반면 이제 프랑크푸르트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바이에른전에 5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아직 그 유로파리그 경기가 남아있긴 한데요. 지금 최근 공식 대회 5경기에서 4승 1패, 그리고 9경기로 확장하면은 6승 2무 1패로 확연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그 코스티치가 이번 시즌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프랑크푸르트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거기다 이제 바스도스트하고 안드레 실바가 부상 후 한동안 빠져 있었거든요. 이 선수들이 복귀하자마자 바로 또 예, 지난 경기 때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바이에른을 대파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죠. 양 팀의 맞대결 정적은 프라이부르크가 13승 5무 12패로 1승 더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프라이부르크가 홈에서만큼은 7승 3무 4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죠. 하지만 그 지난 시즌 같은 경우가 휘터 감독이 부임한 지난 시즌은 프랑크푸르트가 2전 전승을 올렸습니다. 프라이부르크가
최근에 좀 경기력 자체가 많이 안 좋은 편이긴 해요.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거든요. 1승이 바로 라이프치히전이었어요. 라이프치히전인데 그 경기는 굉장히 잘했고 반면에 그 다른 경기들에선 경기력이 상당히 안 좋은 편에 속했거든요. 최근 그 프랑크푸르트의 기세는 좀 막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권창훈 선수의 빠른 교체 투입을 기원할 따름입니다. 아 무슨 부를 할 거였나? 자신이 없어. 오늘 준비한 프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번에도 그 책 이벤트가 있으니 유튜브 댓글로 제가 예측한 세 경기를 승부 예측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맞추신 분께 축구 전술서 조널 마킹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께요. 반면에 이제 다 맞춘 분이 없으실 경우에는 두 개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 축구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들 적어주세요. 저도 좀 댓글에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승부 예측은 네이버 TV와 그리고 오늘의 해외 축구 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라운드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